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유핑 제품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골드라벨 중 퓨어 세미오버핏의 티셔츠인데요. 이 제품 받자마자 면티를 상상하셨으면 뜨헉 하실 거예요. 터치감이 면이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면이 50% 들어가 있다고 해서 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텐셀이 30%나 들어가 있고 폴리가 15% 그리고 스판이 5%나 섞여 있는데요. 제 기준 많이 느껴지는 건 텐셀과 스판 느낌입니다. 이걸 표현을 해드리면 뭔가 탄탄 쫀쫀? 그래서 자칫 호불호가 진짜 심하신 분들은 뭔가 수영복 같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티셔츠는 일단 폴리가 섞여줘야 조금 더 오래 입으실 수 있고요. 텐셀 때문에 좀 부드러움이 살아났는데 스판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변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판이 어느 정도 들어간 티셔츠를 선택을 하시면 세탁을 많이 돌리셔도 변형이 좀 적고요. 튼튼합니다. 근데 면백이 아니니까 땀 흡수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텐셀 소재 자체도 흡수력이 좋고 이제 찰랑찰랑 시원하고요. 면이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이거 흡수성이 그래요. 맞아요. 면 100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땀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재감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눈에 띄는 점은 네크라인이에요. 이 제품 제가 준비한 4개 중 네크라인이 끝내줬어요. 이제 네크라인을 보시면 그냥 덧대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티셔츠 처리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깔끔하게 티셔츠가 탄탄하게 돼 있구나. 게다가 실 염색까지 티셔츠 색감과 동일하게 해줘서요. 진짜 깔끔한 처리가 완벽합니다. 플러스로 목 뒷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덧댐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목 늘어남을 방지해주는데 효과가 커요. 유핀 굉장히 칭찬해요. 아, 이렇게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뭐 칭찬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품 넥라인이 타이트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스판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 쓰실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늘어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제가 준비한 4개 티셔츠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드 슬릿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드 슬릿이 있는 티셔츠들은 너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빼입을 하셨을 때 슬랙스와 연출하셨을 때 조금 더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재감 또한 뭔가 탄탄 팡! 이런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입을 티셔츠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은 말이죠. 세탁 후가 대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림질 안 한 거예요. 스팀 안 주고 바로 데려온 제품인데요. 만약에라도 스팀이랑 다림질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재적인 조합 때문에 구김이 덜하기 때문에요. 이 제품은 진짜 귀차니스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스팀 주고 오겠습니다. 스팀까지 주고 왔어요. 터치감이 앞에 면 티셔츠보다 확실히 세탁 전이랑 후랑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말하는데 요놈 괜찮아요. 아니, 세탁을 한 번 했으니까 뭐 별로 안 상했겠지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진짜 완벽해요. 뭐 귀차니스트 다림질 필요 없고 뭐 탄탄하고 좋은데 진짜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 면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터치감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고 제 기준 단독으로 입었을 때 가장 이쁠 티셔츠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 제품은 자바나스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 여러분 출시도 안 됐을 때 공장에서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세탁도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께 쫄라서 빨리 주세요 해서 받아봤는데 이 제품 작년 제품 수피마 제품이 리뉴얼돼서 피마 코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피마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드러운 터치감 때문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수피마 특성상 좀 얇게 나오고 조금 약하다는 뭔가 이렇게 야들야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피마 코튼으로 그걸 보완하셨다고 하는데요. 피마 코튼은요, 코튼 중에서도 되게 최상급 코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코튼 하면 이집트산 코튼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스판을 섞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터치감은 유핑 제품과 흡사하지만 요 제품은 유핑만의 그 찰랑찰랑 그거는 조금 없어요. 좀 더 퍼석한 스판 끼는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22에서 24수 원단이기 때문에 유핑 제품에 비해서는 살짝 얇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넥라인이 또
얇게 처리가 됐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스판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머리 안 들어가는데 스판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트한 것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말을 뱉어도 되려나? 코스 느낌이 살짝 나요. 그런 이미지, 그런 룩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되게 포멀하면서도 깔끔, 댄디한 느낌의 티셔츠인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살짝 아쉬운 걸 말해도 될런지 이 제품 더스티 그린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요. 박음 선이 티셔츠 색상보다 살짝 어둡거든요. 그게 내 눈엔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미안해요. 요거를 조금 더 맞춰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이렇게 까다로운 애들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차이 크진 않아요. 이 제품 또한 덤블텐타 가공도 거치고 바이오워싱도 거쳤다는데요. 그래서 수축률이 적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탁을 해봤죠. 자, 세탁하고 말려서 바로 갖고 나온 상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면백이었던 무텐다드랑 퍼스널 팩과는 다르게 구김이 좀 덜 갔죠. 이게 스판덱스의 힘입니다, 여러분. 엘라스탄의 힘이에요. 이 제품 또한 수축 가공 처리가 너무 잘 돼 있는 편이라서 1회 세탁으로는 수축이 거의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제 기준 앞서 보셨던 유핑 제품보다는 살짝 세탁 후 구김이 있어서 이 제품 또한 스팀을 줘서 입는 걸 추천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백보다는 관리가 쉬워요. 요 정도 는 몸 온도로 펴지긴 할 것 같아.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팀 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스팀 주고 왔어요. 터치감은 스팀을 주고 났더니 부드러운 감이 살짝 덜해지기는 했는데요. 만약에라도 여러분 울세제에다가 더 부드럽고 싶으면 섬유유연제까지 너무 주면 나는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제품 또한 가공 처리 잘하셨어요, 사장님. 급하게 공장에서 왔는데 완벽합니다. 이 제품 수축률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네크라인도 그대로입니다. 이거 조금 오래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면백 제품보다 여러 번 세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면백 제품보다 구김이 덜 가긴 하지만 그래도 구김이 가긴 가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구김이 싫으신 분께는 유핑을 추천드리겠지만 하지만 면 느낌이 그래도 좀 느끼고 싶다. 유핑 제품을 만져보시면 알거든요.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원단감인데 그래도 면 느낌이 조금 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면 100% 제품보다는 이렇게 구김이 좀 덜 가는 스판덱스가 섞인 제품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아무래도 이렇게 얇은 네크라인과 타이트한 네크라인 조금 판판쫀쫀한 원단감 때문인지 저는 이 제품 또한 단독으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니멀한 감성, 깔끔한 댄디 룩에는 이 제품과 유핑 제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감의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브랜드에서 준비한 20SS 반팔을 세탁 후까지 샅샅이 뜯어봤는데요. 브랜드에서 나쁜 티셔츠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1차 4개의 제품만 리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더 많은 티셔츠가 기획 중이니까요. 그거 다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세탁 하는 실패 없었던 리뷰 또 이벤트 없이 가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세탁 전 세 제품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원하시는 제품 적어주셔야 드려요.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2차 티셔츠 리뷰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탁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안녕.